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.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.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,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구하고 장구하다. 변함이 없다, 끝이 없다. 늘 항상 끝이 없는, 변함이 없는,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.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.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, 복을 받는다.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,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다. 이 복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, 하나님의 축복이다. 죄사함 받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복이 아니야.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재물의 복, 또 뭐 건강,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, 아픔 없이, 고통 없이, 걱정 근심 없이,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, 그것을 복이다, 그것을 받으면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, 하나님 시편 기자가 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. 우리들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.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, 거룩하게, 하나님처럼 되어지게끔, 죄인인 우리들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,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복도 다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, 변함없이, 날마다 언제나 복을 내려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.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정말 어떠한 것일까?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데, 가장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? 성경에 기록되어진 뭐 사도 바울, 뭐 열두 제자들,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었는데, 그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. 잘 먹고 잘 사는, 뭐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려움이, 고통이, 순교하는, 죽음,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그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도구,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,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 그 삶이다. 그게 바로 축복, 그게 바로 복이다.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보통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은 열망, 욕구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,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항상 살아가기를 원한다. 그렇게 해달라고
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다. 주님, 진실로 내가 인간으로서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. 그것들이, 그 복들이 채워지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, 짧지만 짧은 인생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큽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헤아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에 그 복이 더 귀하고 더 누리고 싶은, 정말 그 복이야말로 거룩해지는,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가 누릴 수 있는, 내가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된 복이라는 것을 아오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끔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